저 파이널 PBL 리포트 저 최준호 군이 한 10분 동안 그 PBL 먼저 이걸 배워서 자기가 할 수 있게 된 거 몇 가지 하고 그다음 PBL 보고서 그다음에 이그잼 1 플러스 파이널 프로젝트에서 본인 역할 그다음 파이널 커멘트 10분 안에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팀 팀장으로 발표를 맡게 된 최준호입니다. 저는 저희가 배운 수학을 기초 수학을 하나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1번이나 2번 항목이 굉장히 길어서 그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소 제곱해 부분인데 최소 제곱해란 방정식의 개수보다 미지수의 개수가 많은 방정식을 좀 근사해서 해를 구하는 거고요. 정규 방정식은 이제 최소 제곱해를 구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QR분의 부분도 새로 배우게 됐고 또 고유값 고유 벡터 부분이나 이걸 활용한 고유값 분해 그리고 그보다 더 나아간 특이값 분해에 대해서도 새로 배우게 되었고요. 이걸 파트 2에서는 그레디언트나 헤시안, 극대, 극소, 최대, 최소 이 부분을 미적분학은 1학년 때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라서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이 부분들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새로 배우게 된 건 역시 경사하강법에 대한 내용인데 처음에 식 같은 걸 봤을 땐 좀 어려웠었는데 스키장에서 가장 빠르게 하강하는 길을 찾는 아이디어 이런 예시가 붙어 있으니까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확률 통계 부분에서는 저는 포화성 분포가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 이렇게 단위 시간 안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나타낸 게 포화성 분포인데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게 재밌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PCA 오늘도 배운 내용이지만 뭐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PCA의 알고리즘을 이해가 돼요? 네,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하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리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역행렬 구할 때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돼서 이제는 가역행렬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하고 A의 역행렬도 직접 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정규직교화 과정을 배우면서 QR분해랑 최소제곱해를 얻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테일러 정리를 배우면서 어떤 함수든지 그 다항 함수로 근사할 수 있게 되었고 확률 증량 함수와 확률 밀도 함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중심 극한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과 그것이 어떤 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새로 배우게 되었고요. 또 중심 극한 정리를 사용할 수 없는 분포에 대해서도 하나 알게 되었고 그 다음은 이제 Q&A에서 한 내용인데 저는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일단 3번 항목에 적었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 답변, 그리고 느낀 점 간단하게 적어서 넣었습니다. 개인 성찰 노트 부분 빨간색 부분이 이제 중간고사 이후로 추가된 부분이고 파란색 부분이 파이널 PBL을 작성하면서 다시 추가한 부분이었습니다. 책에 있는 건 이제 비슷한 건 다 할 수 있겠죠? 네. 책에 있는 건 이해가 됐고 코드 해봤고 그러니까 그 비슷한 걸 고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 네. 설명해 주시기 넘어갑시다.
저희 수업에서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제 파이널라이즈나 리파이널라이즈 같은 거 보통 교수님들이 하시는데 이 수업에선 저희가 하잖아요. 이게 다른 분들의 의견들을 다시 제 방식으로 생각해보게 해서 지식이 확장되는 느낌을 줬고 또 팀 활동 그중에서도 팀장을 맡으면서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능력이 키워진 것 같습니다. 수업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그 파이널라이즈 같은 게 저희가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된 게 있을 수 있는데 교수님이나 조교님이 좀 모범적인 파이널라이즈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게 된 내용들이고 강좌를 학습하면서 배우거나 느낀 점은 이제 지속적으로 Q&A 게시판에서 활동하면서 막 그냥 기억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Q&A 부분을 완전히 가져온 부분이고 이거 이그잼 원을 같이 했던 부분입니다. 예, 그 중에서 흥미 있었던 문제는 어떤 게 있었어요? 아, 저는 이 파트 2의 1번이 이 식 같은 거는 그냥 고등학교 때도 바로 배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직접 코드 짜서 해보는 게 재밌었다고 생각해요. 문제 서로 바꿔서 해봤어요? 그래서? 네. 책에서 뭐 더 어려운 문제라든지 얼마든지 풀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배운 걸로 하면 기존의 교재에 다른 책 어디에 나온 문제도 비슷한 건 다 풀 수 있지. 그리고 거기 없는 것도 이 수론으로 하기 어려운 그 하이 디멘션도 다 처리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걸 내가 원하는 거지. 그냥 또 남은 게 5년 전, 10년 전 선배가 배운 거 똑같은 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게 큰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못하는 거, 남들이 안 해보는 거 그런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쭉 갑시다. 팀 프로젝트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면은 코드는 이렇게 짜져 있고 사실 거의 다 됐는데 이제 그 그래프로 나타내는 그 정도만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래프가 이게 좀 보면은 데이터가 이제 많으니까 그 모든 축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거를 이제 어떤 중요한 거를 골라서 할지 하는 게 언제나 마찬가지 문제인 거야. PCA가 꼭 필요한 거야. 라스트 코멘트로는 이제 수학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배우면서 그동안 배운 것을 어떻게 실제로 쓰이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수업 이외의 부분에서는 처음에 PBL 발표할 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완점을 바탕으로 그 전보다는 보고서를 깔끔하게 쓰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남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인용하고 그 다음 자기 걸 보태야지. 자기 말을 자기가 써머리하거나 뭐하거나. 자네 경우에는 가져온 것까지는 아주 좀 잘했고 다 이해하긴 했어. 네. 근데 you have to add one more line of yours. 오케이.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수고했어. 프로젝트 발표 기대할게요.